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특강 한국문학과 몽골문학의 유형적 비교 국제 한국 언어문화학회 제29차 국제학술회의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몽골에서의 한국 언어 문화 교육의 확장과 발전 방안. 기조강연 조동일 한국문학과 몽골문학의 유형적 비교. 차례 1. 머릿말 2. 논의의 방향 3. 건국신화 4. 용서사시 5. 한문학 6. 역사소설 7. 논의의 확대 8. 마무리 1. 머릿말 유형적 특징 비교란 무엇인가? 문학사가 각고 다른 점을 두드러진 의의를 가지는 문학 갈래를 비교해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것을 두 민족 문학의 상호 조명에서 시작하고 문명권 문학이나 세계 문학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 몽골은 그리 멀지 않은 이웃이다. 생김새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고 말이 비슷하며 역사적인 관계도 밀접했다. 분단의 고통을 함께 겪는다. 문학사의 유형적 특징 비교가 당연히 요망된다. 이 연구의 착수에 상호 이해를 돈독하게 하고 양국이 협력해 동아시아에서 세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나는 몽골어를 모른다. 몽골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극소수이다. 중국어 번역으로 갈증을 달래왔다. 양쪽 말을 다 아는 내몽고에서 번역으로 다리를 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관점에 문제가 있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논의의 방향, 두 나라 문학의 두드러진 공통점이 다음과 같다고 나는 이해한다. 1. 건국신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역사라고 자랑한다. 2. 구비서사시, 특히 용서사시 유산이 풍부하다. 3. 한문학을 민족문학으로 삼고 하층의 삶을 다룬다. 4. 역사소설을 어려운 시기에 써서 의식각성을 촉구한다. 이런 항목에서 공통점이 구애된 양상을 확인하고 차이점도 고찰하는 것이 지금부터 할 일이다. 작업의 순서를 일정하게 한다. 몽골 문학에서 발견한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공통점이 두드러진 한국 문학의 작품을 가져놓고 비교 고찰을 한다. 얻은 결과가 동아시아 문학에서 세계 문학사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논의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 글은 몽골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서 기조 발표를 하려고 썼다. 몽골어 번역본이 배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모임에서 한국에서 가는 참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인 참석자들을 위해서는 몽골 문학을 자세하게 고찰해야 한다. 몽골인 참석자들을 위해서는 한국 문학을 자세하게 고찰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균형을 취하기로 한다. 발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두 나라 문학을 기본 특징 위주로 간략하게 비교해 고찰하기로 한다. 간략한 논의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비교는 상호 조명이어서 얻는 바가 크다.
어렴풋하게 알던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모르던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비교하는 양쪽을 합친 총체가 지닌 공통적 의미를 발견하는 더 큰 소득도 있게 된다. 3. 건국신화. 몽골의 건국신화는 몽골 비사에 전한다. 몽골 비사는 1240년경에 기록되었지만 오랜 전승을 잇고 있다. 징기스칸의 선조는 위에 계신 하늘이 점져서 태어난 푸른 일이었고 그 안에는 흰 사슴이었다고 했다. 천상과 지상, 동물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관계가 지상의 사람인 건국시조의 신이로움을 보장해 준다고 한 말이다. 징기스칸은 전쟁에서 이겨 약탈할 수 있게 하는 지도자여서 훌륭하다고 했다. 고려의 자기중심주의라고 할 것을 찬양하고 중세의 보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건국신화가 곧 역사라고 하다가 역사 서술을 본격적으로 다시 해서 1652년에 몽골 제간 월류의 보강을 이루겠다. 인도, 티베트, 몽골 세 나라의 연원을 예사서에 있는 바를 모두 모아 논의하겠다고 했다. 천지 만물의 역사에다가 인도의 역사를 보태고 거기다가 티베트 역사를 다시 거기다가 몽골의 역사를 연소시켜 이야기했다. 티베트 건국 시조는 인도에서 몽골의 건국 시조는 티베트에서 도래했다고 해서 몽골 비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건국신화를 제시했다. 시조 하강 건국신화를 시조 돌의 건국신화로 바꿔놓고 고대의 자기중심주의에서 중세의 보편주의로 나아갔다. 한국의 건국신화는 1291년경에 이룩된 삼국유사에 전한다.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이 세상에 내려와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된 웅녀 환인의 낳은 단군이 건국의 시조라고 했다. 환인은 위에 계신 하늘과 같다. 환웅은 푸른 이리 같은 짐승이 아니지만 웅녀는 흰 사슴과 그리 다르지 않다. 한국의 건신한 여자 쪽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남자 쪽은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더 큰 변화는 환인이 바로 채석이라고 한 것이다. 채석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신이다. 불교를 수용해 제례의 천신이 불교의 천신과 동일체라고 했다. 고대의 자기중심주의를 그대로 잊지 않고 중세의 보편주의로 나아갔다.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가락국에서는 천상에서 하강한 건국시조의 아내가 인도에서 왔다고 했다. 남자 쪽은 시조 하강 건국신화를, 여자 쪽은 시조 돌의 건국신화를 갖췄다. 남자 쪽의 시조도 하강하지 않고 돌이었다고 하는 신화는 1451년경에 완성한 고려사에 보인다. 고려 태조의 선조가 중국 황제가 남겨온 아들이라고 했다. 도래가 인도가 아닌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건국신화가 독자적인 저작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역사서 서두에 얹혀있기만 했다. 몽고 제칸 원류의 보강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서술을 얻고 각기 다른 것들이 흩어져 있다. 신화를 밀어내고 불신화는 역사의 위세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조 하강을 말하다가 시조 도래를 말하게 된 것은 몽골과 한국이 같다.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한 공통적인 변화를 말해준다. 몽골은 인도에서 티베트로, 티베트로 몽골로 문명이 전파된 것을 말했다. 한국은 문명이 인도로부터 전파되고 중국으로부터 전파되었다고 했다.
어떻게 말하든 건국 신화를 신비에 숭악한 거라는 거리가 멀다. 신화와 역사가 서로 수용하는 관계를 가지고 문명의 전례나 문화의 성장에 관해 균형 잡히고 성숙된 논의를 전개했다. 몽골과 한국 두 나라 다 건국 신화를 역사적으로 철학으로 활용하면서 민족사를 개척했다. 4. 영웅서사시. 몽골은 영웅서사시를 자랑한다. 그 가운데 장가르가 특히 굳독하다. 흉포한 마왕의 침공으로 부모가 다 죽고 고아된 장가르는 구출 양육자도 스승도 없이 스스로 영웅이 되었다. 3살 때 평생 생사를 같이하는 신마를 발견해 올라타고 사업에 나가서 마왕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7살 때는 7나라를 정복해서 영웅의 이름을 사방에 떨치고 해가 뜨는 나라 공주와 혼인을 했다고 했다. 마침내 모든 풍토에서 승리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했다. 장가르는 사방 8대주의 카간이며 팔방 40만 국가의 군주이다고 했다. 또 하나의 대단한 영웅사시가 게사르이다. 장가르는 몽골만의 사랑이고 게사르는 티베트와 공유했다. 장가르는 구두로만 이어오고 게사르는 기록하기도 했다. 장가르는 투쟁의 영웅이고 게사르는 원래 천상의 부처가 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뿐만 아니라 신, 마귀, 동물 등을 모두 다스린다고 했다. 장가르는 민족서사시고 게사르는 문명서사시다. 중국 중심의 유교 문명보다 인도에 시작된 불교 문명이 월등하다고 했다. 중국의 천자가 주위 모든 나라와 군림한다고 하는데 맞서서 그 상위에 진정으로 위대하고 성스러운 지향이 불교의 가르침을 편다고 했다. 한국은 구비소세시가 장가르처럼 우뚜한 것은 없고 각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것들과 본토의 것들이 다르다. 바람의 신이 늙은 나내를 버리고 젊은 척과 함께 한라산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사냥꾼들어 경배하라고 한 제주도의 신령서시가 최초의 구비소세시가 아닌가 한다. 세상이 만들어진 내력을 말하는 창세서시가 그 뒤를 증장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영웅시서시가 먼저 있다가 남성 영웅시서사시가 나타났다. 제주도 여성 영웅서사시는 흔적만 남고 본토의 바리공주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놀라운 행정으로 감동을 준다. 7째 딸로 태어난 죄로 버림받았다가 구출 양육자를 만나 살아나고 죽게 된 아버지를 저승의 약물을 길러와 살려냈다. 제주도의 괴뇌기 또는 아버지의 진로를 사서 무쇠상자에 넣어 바다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다가 남해 용왕국의 사위가 되고 뿔 여럿 달린 도적을 퇴치하는 전공을 세웠다. 군사를 이끌어와서 도망친 아버지의 권력을 앗아 제주도를 다스리게 되었다. 탐나고 건국시서사시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거론한 각가지 전승이 몽골에 있어 장가르를 산출하게 되었겠는데 조서가 미진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장가르가 너무 크게 자라나 잊히게 되었을 수 있다. 한국 구비서사시 여러 가닥은 유교의 거센 압력을 가까스로 견디면서 각자 도생하고 몽골의 경우에는 불교에서 펼쳐놓는 사통팔달의 연결만 덕분에 구비서사시의 천하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또한 구비 영웅서사시의 전승을 윗도르게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활용해
자기네 작품을 창작했다. 한국에서 이런 식의 글로 창작한 용사시를 모두 넷이다. 가, 이급의 동명편, 나, 운묵의 석가열이 행적수, 다, 조선조 세종의 용벼천가, 라, 월인천강지곡이다. 가, 나는 고려 후기의 한문으로, 다, 라는 조선 초기의 한글로 지었다. 가, 다는 제왕서사시여서 장가래에 가깝지만, 특정인물 행적을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시켜 서술했으며 전승자들이 말을 보태고 상상을 추가해 더 길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라는 불교 서사시여서 개사로와 상통한다. 다에서 우주 역사, 석가열의 일대기, 불로금교가 전래된 내력을 모두 말한 것은 개사의 못자는 웅대한 구상이지만 불교에서 흔히 하는 말을 모으게나 했으며 창조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동일 문화대학 특강 한국문학과 몽골문학의 유형적 비교를 듣고 계십니다. 이 강의는 2020년 7월 국제언어문화학회 29차 국제학술회의에서 하신 기조 강연입니다. 지금까지 1장 머릿말, 2장 논의의 방향, 3장 건국신화, 4장 영웅서사시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5장 한문학, 6장 역사소설, 7장 논의의 확대, 8장 마무리를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오 한문학, 몽골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한문학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다니가 포송룡과 만났다. 각가지 기괴한 이야기를 방대한 규모로 모은 요제지의를 남겨 이름이 잊히지 않은 이 사람이 중국인 듯이 소개하는 것이 예사이지만 몽골인이다. 청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몽골인이 어렵게 살아가려는 처지를 한문학에서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책에서 고은 망령이 오히려 사람다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비뚤어진 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한시를 많이 지어 자기 동족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그렸다. 포송룡의 한시를 한국에서는 몰라도 몽골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고 믿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청석관에서는 몽골로 왕래한 곳에 있는 험준한 광문의 모습을 그렸다. 일중반은 황사가 몰아치는 사막에서 무더운 여름날 일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생활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남쪽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는 동족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전가하고 우항, 한심 등에서 나타냈다. 반사, 음식점이라는 시를 들어보자. 돈다. 널려지지 않아 전문을 옮기고 번역한다. 길 가면서 밥 먹는다고 언제 음식점에 들렸던가. 성에 가득한 백골이 모두 이 점이다. 시중에 솥에 불 때는 집이 있는가 물어보기 어렵고 사람이 개나 양보다 열 배나 거하다. 몽골인은 유목생활하므로 길에 가다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져서 조상대도로 살던 초원을 버리고 도시를 나오고 음식을 사 먹어야 하니 모두 이재민의 신세로 떨어져 백골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거래 되는 판국이라 사람 값을 계산해 보면 사람이 개나 양의 10분의 1이 지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한문은 중국글이 아니고 동아시아 공동문화이다. 한문학은 동아시아 공동문화이면서 각자의 민족문학이다.
중국, 한국, 월남, 일본의 한문학이 이런 일제히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에 몽골 한문학도 포함시켜야 한다. 오랜 논란 끝에 한국에서 이런 견해를 확립한 것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포성령과 한자리에 앉아 수자가 나눌 수 있는 한국의 상대역은 많이 있으나 정약용을 둔다. 정약용은 명문에서 태어나 과거에 당당하게 급제하고 중앙정부에서 크게 활약하다고 밀려나 오랫동안 고초를 겪는 동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농민의 참상을 알고 깊이 동정해 새 사람이 되어 한문학을 민족문학이게 했다. 그런 작품이 잘려져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들어 포성령에 관하여 비교한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둘이 함께 한문학은 민족문학이기만 하지 않고 민족문학이 한 공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인잔나시는 청사라고 하는 거장의 역사 소설을 몽골어로 써서 청나라 통치를 받고 있는 몽골인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부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징기스칸의 생애 시작에서 몽골 제국 역사를 통괄해 다룬 내용이다. 서사시에서 거듭하던 이야기에다가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많이 보태 더욱 흥미롭게 구체화했다. 과거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당대의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발언을 해서 중국인의 역사 왜곡과 부당한 지배를 비판하고 위축되고 있는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한국에도 역사 소설이 많이 있으나 출현 시기가 몽골보다 늦었다. 1910년에 시작된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시달리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해 역사 소설을 쓴 것은 몽골의 경우와 상통한다. 인잔나시가 중국인의 역사 왜곡과 부당한 지배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 일제 통치하의 한국 작가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과제임을 깨닫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제는 청나라보다 월등한 통제를 가지고 비판을 봉쇄했으므로 당대의 문제를 과거사를 들어 간접적으로 논의하는 우회 작전을 사용해야 했다. 그래서 나온 한국 역사 소설의 대표작을 홍명의 임거정을 들은 것이 적절하다. 청사와 임거정은 민족의 여망을 거장의 역사서에서 다 모은 점이 같으면서 영웅 이야기와 도적 이야기인 것이 많이 다르다. 영웅 이야기를 읽고 위대한 역사를 재평가하도록 하는 것보다 도적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으면서 하층민의 일상적인 삶에 깊이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값지다고 여기고 홍명희는 별난 시도를 했다. 7. 논의의 확대. 건국신화는 조작과 변절을 거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일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런 잘못에서 몽골이나 한국은 상당한 정도로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한다. 고대 자기중심주의를 버리고 중세 보편주의 시대에 이르는 전환을 함께 겪자 몽골에서는 불교, 한국에서는 유교가 건국신화를 신비에 숭상할 수 없게 막았다. 불교나 유교에 기대기만 한 것은 아니다. 건국사를 철학적으로 활용해서 민족사를 개척했다. 중국의 거대한 침해를 이겨내면서 자각성을 분명히 하는 것을 그 역사 철학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과제로 삼아 몽골과 한국은 동제로서의 유대를 가진다. 한국과 몽골은 용사시대를 풍부하게 갖추어 동아시아 문학을 빚는다. 용사시가 유럽 문학 특유의 자랑거리란 말이 거짓음을 입증하고 세계 문학의 정상적인 이해에 적극 기여한다. 용사시를 상실한 중국이나 일본을 동정하고
결핍 보충에 기여하는 의무를 한국과 몽골이 함께 지낸다. 티베트의 영웅사 시세를 높이 평가하고 운남지방 여러 민족의 전승을 존중하면 중국인의 자부심이 설득을 갖춘다고 알려주자. 아이누의 영웅사세가 빛난다고 말하는 것이 일본인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깨우쳐주자. 한문학을 받아들여 창작한 것은 몽골이 동아시아 문명권의 일원임을 입증한다. 인도, 티베트, 몽골로 역사가 이어진다고 한 것, 불교나 게사르가 티베트 온 것은 몽골이 산스크리트 문명권에 속한 사실을 입증한다. 두 문명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흔히 누릴 수 없는 행운이다. 중국과 인도 두 거대 국가가 불신을 싣고 화합을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문명의 충돌을 해결하는 지혜를 갖추어 인류를 불행에서 구출하도록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을 자각하기 바란다. 한국은 불교 덕분에 동아시아 문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을 해왔다. 몽골과 더욱 친하게 지내면서 상상에다가 실감을 보태고 싶다. 8. 마무리. 몽골 문학과 한국 문학의 유형적 특질을 비교해 고찰한 결과 건국신화, 영웅사서시, 한문학, 역사소설에서 두드러진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밝혀내고 차이점에 관해서도 다각적인 조명을 했다. 몽골과 한국은 같은 처지에 있는 동지임을 확인하고 동아시아를 위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진전된 논의를 했다. 기대한 성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은 태도나 방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엄청난 말을 너무 쉽게 한 것 같다. 몽골 말을 몰라 몽골 문학에 대한 이해를 정교하게 할 수 없다. 한국의 몽골어의 모든 능통한 양국의 후진학자들이 나의 시도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비교 연구를 할 것을 기대한다. 안녕하십니까? 조동일 문화대학 첫 번째 특강, 한국 문학과 몽골 문학의 유형적 비교, 잘 들으셨습니까? 조동일 문화대학은 2020년 5월 처음 문을 열고 창조 주권론 강의를 첫 강의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남불 문화기행, 선진국의 허실 강의를 두 번째로 개설하여 지금은 두 개의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주권론은 1부 40강, 2부 40강, 모두 8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불문화기행은 모두 3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강의는 조동일 문화대학의 정식 강의입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들으시고 댓글을 달면 출석이 인정되어 정식 수강자가 되십니다. 정식 강의 외에 수시로 이러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강은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많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수강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